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플을 다운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우리 그 인터넷에 가서 핸드폰으로 다 다운을 받아주시기를 바래요.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함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죠? 예,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생명, 그렇죠? 그리고 봄 하면 기대, 또 소망. 그래서 봄을 희망과 생명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봄이 온 것 같은데 동서사방을 바라보면 보이는 건 생명과 소망이 아니라 그냥 무거워요. 그냥 무거움. 이 황사도 무겁고 미세먼지도 무겁고 제 코를 그 공기청정기 필터로 쓰면 아주 대단할 것 같아. 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코로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비단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느끼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고독함과 외로움이에요. 어떤 인간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명예가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고 경험하는 가장 파운데이션, 근본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함과 외로움이라고 해요. 이 고독함과 외로움은요, 시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 옆 사람 한 번만 쳐다보세요. 괜찮은 것 같고 뭐 멀쩡한 것 같아도 쳐다본 그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가 경험하는 문제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은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이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스위스 출신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는 모든 현대인들은 고독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미국 사회학자인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을 지칭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독한 군중, 둘러보세요. 우리는 모두 고독한 군중이야. 고독한 군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겉은 되게 사교적이고 많은 관계를 누리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김정은이 무서워하는 맘카페 회원이면서 동시에 그렇죠? 많은 그런 어떤 활동적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한 인간의 내면은 불안과 고립감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심리학과 세상 지식은 이야기를 해요. 또 팩트예요. 지금 세상이요 계속 개인주의, 그 다음에 무한 경쟁주의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또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뭐가 올래나 하는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들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그런 고립과 고독의 존재이고 외로움의 존재인데 이것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은 어떤 한순간 어떤 시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짐이 되어버린 것이 이 외로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문을 좀 들춰보니까 현재 지금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현재 인구의 30%가 1인 가구라고 하고 그 1인 가구의 비율이 20, 30대가 주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인 이 20, 30대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꿈이 있고 뭔가 막 해보려고 하고 다 안 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세대가 20, 30대인데 1인 가구가 되어져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20, 30대가 사상 최대의 취업난과 함께 뭐 올해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됐죠.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뭔가 이상을 실현하고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면서 그 삶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심각한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20, 30대가 엄청나게 많이 겪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외로움. 여러분들 요즘에 애완동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엊그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또 당나귀가 청담동을 뛰어다니고 그렇죠? 그리고 하이에나가 풀려나가지고 하이에나를 왜 애완동물로 키우고 거래한대요. 참 깜짝 놀라는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애완동물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키우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라면 먹을 때는 못 키웠지만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애완동물을 키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움이 증가하고 자식들도 많고 내가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진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과 그 고독감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는 것이고 또 노인의 그런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로움이라는 게 외로움. 자식들이 안 찾아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외로움과 고독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로움을 왜 느끼냐면 나를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를 모르지? 라는 그런 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바쁘게 활동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번잡스럽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더 외롭고 고독을 느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하거나 약물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일탈을 하거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혼자 고립돼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이해하고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알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곱 가지 영역에서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쭉 열거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를 아는지 한번 보면 첫째로 살펴보신다라는 거. 1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신다. 이 살펴보신다라는 건 뭐냐면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펴보는 게 뭐 아이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아이가 넘어지거나 자빠지려고 때 얼른 잡아주고 뜨거운 물을 만지려고 때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은 살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안고 일어섬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대요. 여기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는 건 이 밝히라는 것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까지도 그리고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근원과 그 끝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무엇 때문인지까지도 아는 그 본질을 아는 알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선택하거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무엇으로부터 왔는지까지도 아시는 분이다. 또 뭐라고 나와요? 모든 길을 3절에 보니까 모든 길을 아신대. 이 모든 길은 뭐냐면 선택을 뜻해요. 우리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인데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선택이라는 스팟이 찍히면서 그 스팟을 선으로 이을 때 그것이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길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을 아신다.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걸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3절에 눕는 것을 보신대요. 눕는다라는 것은 쉼과 우리의 마음을 두는 곳이 어디인지를, 게임에 마음을 두든지, 그렇죠, 어디에 자빠져 눕는지를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아시고 또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이것은 행위의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행위의 동기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뭐예요?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라는 건 뭐예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아신다라는 그 의미를 이 일곱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일곱 가지를 싸잡아서 귀납적으로 1절에 딱 선포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시는 그 살펴봄이 이 일곱 가지를 말하며 그 일곱 가지를 통해서 나를 보시니 우리 주님이 나를 퍼펙트하게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에 와서 목사님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지 그 동기와 그 결과까지도 다 아시는, 완전히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즉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며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도 아시고 그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전능자로 나는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재하심, 즉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70억 인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그곳에서 동시에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편지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아신다. 그분의 편재성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요, 여러분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고독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었고, 생각해봐요. 집에서 막내 아들로 사랑받아야 되는데 허드렛 일을 시키고 양치러 광야에 보내면 며칠, 몇 개월 집에 오지 못하고 곰팡이 썬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추위와 더위와 곰과 사자와 싸워야 되는 그런 외로움, 고독.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셔. 그리고 그렇게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 편지하심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고 오늘의 시편 말씀과 같이 이런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시작! 하나님은 완전한 위로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힘들고 또 외롭고 고독하고 또 끊임없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직업 군상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 뭐 여러 모양으로 하든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 일곱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이심을 기억하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에서 위로, 위로라는 것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해요. 자,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는 도구가 뭐예요? 따뜻한 말과 행동이라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통이나 불행한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고난이, 객관적으로 보면 얘는 고난이 100%야, 얘는 50%야, 얘는 10%야. 근데 각자의 영역에서 그 10%의 그 고난이 100%의 고난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기는요 동일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상당히 이기적이고 힘들어 죽겠는 게, 남이 힘든 건 의미 없어요. 나 힘들어 죽겠다,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크고 작은 상황 속에서도 다 위로를 받고 싶어하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로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줘, 해결해주기를 바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것은 그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결해줘가 아니라 그냥 나를 좀 알아줘, 이해해줘, 공감해줘, 그것을 바라는 게 인간이고 그것이 위로라는 거죠. 그래서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이고 상담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을 잘 해줄 때 상대가 위로를 받아요. 그 공감의 정도에 따라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그 공감의 정도에 따라 상처를 받아. 위로해 주는데 보니까 이 기분이 나빠. 위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공감, 응, 그래, 그래, 그래. 응. 그러면 오히려 위로받으려고 상담하러 갔다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사람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거나 자연을 찾아다니거나 음악에 심취하거나 예술에 빠지거나 추상화를 보면서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고 너가 나다 그러면서 미술관을 맨날 돌아다녀. 미술관 옆 동물원도 갔다가 그러면서 거기서 위로와 위안을 느끼는데 왜냐면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위로와 위안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완전한 위안이고 불완전한 공감이기 때문에 절대 그 상처와 아픔에서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미술을 보다가 자살하고 오랜 시간 동물을 키우다가 학대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런 어떤 다른 것을 사색하다가 결국은 타락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정말 좋은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 생각이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말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래. 이게 그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뭐냐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혀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생각한 게 혀로 전달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와, 나에게 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 저도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위로와 이게 있나 봐요. 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근데 신앙이 있으면 능히 이겨내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위로와 공감을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해가 쌓이고 고통스러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세상에서 사람에게 생명 없는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오라. 우리는 그분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위로를 받아야 이 험난한 세상과 앞으로 걸어갈 그 삶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공적을 빼앗기고 골리앗을 쳐부신 그 공적도 빼앗기고 믿었던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자기가 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도피의 생활 그 도피 생활하다가 미친 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들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여러분들의 아들이 여러분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그 얼굴을 여호와를 향하여 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의 모든 것, 내 말이 생성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이 죽이려고 하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그 수많은 도피 생활과 그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거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다윗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요소 요소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았기 때문이다. 위로받은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위로받은 자들은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날 수 있고 위로받은 자들은 도울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전능과 전지와 편지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눈을 들어 시편 121편 2절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려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 굽은 길, 또 우리의 안고 일어섬, 또 그 넘어짐,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완전한 위로로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 혼자 깊이 있게 찬송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요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찬송가가 하나 은혜가 돼서 찬양을 하는데 아 이게 깊이 있게 찬양하니까 내가 다 아뢸 필요도 없어. 왜냐면 아뢰기 전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러니까 그냥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냥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 또 깊이 있게 혼자 찬송하는 시간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찬양하면 돼요.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고 혼자 조용히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찾아오는 위로 속에 우리는 어느 순간 회복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위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분이 왜 우리를 위로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우리를 포기 저 같으면 그냥 포기해 버릴 텐데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유혹받는 존재야. 존재 자체가 원죄가 있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래서 자꾸 죄를 져.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죄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어요. 의인인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가 유혹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사야 64장 6절이죠.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의,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말한 그 의, 다 더러운 옷이에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요. 왜?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이야기하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 그래요. 욕심들 그 제갈 길로 가는 게 우리의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 자유의지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말씀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은 몰라 필요 없어 그냥 자유의지 내 마음의 욕심과 미혹을 쫓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뭐 요즘에 보세요 의롭다 뭐 한다 뭐 옳다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죄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 자가 되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 돼 의롭다 의롭다 하지만 결국은 더러운 옷이 돼 그게 정의 공정 모든 게 더러운 옷이 돼버리고 잎사귀처럼 시들고 죄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사야 64장 6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들을 건져야 되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더러운 의의 옷들과 모든 각기 제갈길로 향하는 그 악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하나 다 아신다 머리털을 세신다 하나하나 다 용서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내가 위로자인데 왜 위로자로서 너를 다 아느냐 바로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5절, 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를 이렇게 내가 알아 그 안고 일어섬이 죄투성인 것도 알아 네가 의롭다고 착한 일 한다고 그 떠드는 것도 결국 더러운 의로 바뀔 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위로하고 왜 위로하느냐 너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앞뒤로 둘러싸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심을 사랑임을 너에게 드러낼 거야 그게 다윗이 고백하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임재하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에게로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으셨나이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3절 15절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지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어떻게 나를 만드셨느냐? 기묘막측하게 기이함으로 심히 놀랍도록 불가사의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런 나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창조주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된 속성도 아셔서 늘 제갈길로 가려고 하지만 오늘 본문 7절, 10절을 통해서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지켜보며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7절에서 10절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내가 주의 형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나보려고 했고 피하려고 했고 마음대로 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까지 가고 교만하여 하늘에 내가 불을 쌓고 유명해질 거예요. 높아가고 죄의 짱아치가 돼서 저 음부에 처박히고 하여튼 어느 곳에 가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 어느 곳에 가도 위로자로서 나 너 포기 못해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서울 지옥에도 있고 저 높은 교만함 그 꼭대기에도 있고 바다 끝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도전하고 있어요? 너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널 포기하지 않아. 너도 포기하지 마. 그러면서 고통이 길고 고난이 길지라도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깊게 찬송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건데 그런 시간을 갖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돌린다면 우리는 반드시 위로와 함께 회복과 소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하는 분들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계속해서 날개짓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무거운 짐이 여러분들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이 있는 그 위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굴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근데 보시는데 보니까 병든 자가 있어요. 우리 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병든 자예요. 근데 그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잖아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친히 가서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이 코로나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경제적인 위기가 자영업자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기도 제목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죽고 싶은 상황 속에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알아. 모든 것을 알아. 왜? 나는 너를 위로하고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크리스찬들은 자살해서는 안 되고 자살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만의 끝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just keep going 계속 걸어가야 돼요. 기도하고 전진하고 기도하고 전진하면서 계속 천국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나 그분에게 위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느냐? 재창조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지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결혼을 실패해서 죽었고 직장을 잘못 잡아서 죽었고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해서 전 재산을 다 날려서 죽었고 뭐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동서사방에 있죠. 근데 뭐래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 없어 없어. 근데 그것을 있다 하시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로마서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확 꺼내오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이라고 그랬죠.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팍 꺼내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너를 다시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는 분이다. 그리고 너를 이끄시는 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작점부터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왕에게 팔아버리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까지 낳는 불신앙의 극치를 드러냈던 자가 누구예요? 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버려도 열댓 번을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이끄셔서 결국 이삭을 주시고 또 그의 신앙을 성장시켜서 왕이 이쁜 아내를 두고 있으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내를 왕에게 팔아버린 이런 정신나간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신나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서 나중에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백세여든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기꺼이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지어진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까지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까지도 괴롭게 하는 중동에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만들었지만 그런 아브라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지으셔서 재창조하셔서 독자 이삭까지도 기꺼이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신앙으로 성장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일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이야기합시다. 너의 신앙이 너의 결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 지금 내 신앙이 내 신앙의 결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우 쟤는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과정이야. 괜찮아요. 결론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습관과 실수와 죄악까지도 다 허무시고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분이다. 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실패했던 사람, 넘어졌던 사람, 쓰러졌던 사람, 사기당했던 사람, 뭐 자빠졌던 사람, 그 과거의 그 어떤 일로 그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간혹 그럴 수 있고 또 연약하면 그렇게 그 사람을 규정해서 끝까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쟤는 저 색깔을 가져서 쟤는 저 색깔을 끝까지 그게 죄야. 우리의 연약함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다시 지으시는 분이다. 다시 만드시는 분이다. 이사야 64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딱 선포해놓고 아버지인데 어떤 분이에요? 토기장이다. 비유죠. 비유. 토기장이가 그릇이 망가졌어요? 그럼 깨고 다시 지어. 다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죄로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대로 계속 다시 지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빚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빚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기대해줘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끝까지 기대해주셨던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끝까지 기대해줘요. 우리 성훈이가 이번에 가천대학교 미술 그 미술회화에 합격을 했어요. 뭐 거의 1,000명 지원해서 20명 뽑았는데 됐어요. 근데 전에 짧게 간증했지만 우리 성훈이도 스스로가 고백해요. 안 될 줄 알았고 우리 박규환 교수님도 고백해요.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근데 저는 끊임없이 예언했어요. 할 수 있다고. 안 될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냥 목자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기대해 주는 거. 했더니 옆에서 그래. 아유 목사님이니까 맨날 저렇게 좋은 말만 하지. 죄송해요. 네가 문제예요. 그 말하는. 누구지는 말 안 할 거예요. 네가 문제.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기대해 주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요 나를 기대해 주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알고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언한 대로 문제가 나오고 그대로 시험을 치러서 합격을 한 거예요. 비단 한 예일 뿐이고 이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창조, 재창조하시는 분이다. 다시 만드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이미 태울 힘이 없어. 상한 갈대는 꺾였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다라는 거죠. 다시 잡으시면 붙어. 불이 다 꺼져. 이제 초가 없어. 태울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를 태우셔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게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지어가시는 분이시다. 뭐 한국교회 이제 부흥은 끝났다. 교회 개척하면 망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다시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면 다윗처럼 이런 시편의 노래를 노래하면서 끊임없이 꿈꾸며 콧노래하며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강 한가운데 빠져도 다리가 땅에 닿으면 그냥 걸어 나오면 돼. 그럼 올라와요.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아들아 일어나라.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다시 지을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신앙과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질 수 있도록 참, 따라합시다. 참진흙. 참진흙이 돼야 돼요. 참진흙. 만질 때 잘 만져줘야 돼. 진흙놀이 해봤죠? 딱딱하게 굳어진 거 안 돼. 만져줘야 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 은혜에 젖기 위해서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은혜에 젖기 위해서 찬송 속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잘 만져진단 말이에요. 제가 꿈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 번 간증했죠. 제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철회할 때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릴 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고 싶고 손정의를 뛰어넘고 뭐 돈을 엄청 벌어서 모든 대학에 교회를 세워주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수록 영화에 보면 쪼그라드는 거죠.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너무 작고 나라는 존재가 말하는 거에 비해서 이건 100% 구라 뻥이다. 난 이거를 이룰 능력도 힘도 하나도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나를 박살내달라고. 내 그릇이 종지만 한데 너무 큰 것을 담겠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박살내시고 절대로 밥 공기는 국공기를 못 품는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밥 공기를 품을 수 있는 국공기 되게 하시고 국공기를 품을 수 있는 바가지 되게 하시고 바가지를 품을 수 있는 빨간 다라 되게 하시고 빨간 다라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거대한 하나님의 그릇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 절 깨시고 그때 제가 은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이 다시 빚어졌어요. 제가 막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갑자기 큰 손이 나오더니 막 빚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구가 그 그릇 안에 싹 담기는 환상을 함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을 때 내가 할 수 없고 연약한 존재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박살내시고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재창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빚으려고 하는데 싫어요. 그거는 건들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간은 건들면 안 되고 수요일 터치하지 마세요. 11조 터치하지 마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참 진흙이 아니라 뭐예요? 썩은 진흙이죠. 부스러지는 진흙이에요. 그래서 지으려고 탁 하는 후루룩 부서져. 그게 북왕국 남유다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려고 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세상의 왕을 달라고 말하며 그들 스스로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집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인데 그들이 죄악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진흙이란 말이에요. 만지는 그 순간 바스러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면 죄인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참 진흙 되게 하시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참 진흙 되게 하시려고 오늘 교회 속에 이 강단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랑말랑해져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참 진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진흙은요,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겸손이에요. 겸손과 순종이 참 진흙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의 그릇은 점점 커지고 아름다워져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 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죠? 성큼 다가온 것 같아. 하늘을 바라보면 그 이제 막 따뜻한 바람들이 불어오고 이 생명이 움돋는 이 봄이 왔단 말이에요. 이 봄 우리는요, 세상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그리고 본문 17절과 1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17절, 18절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동서사방이 막혀있어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수를 갖고 계신다. 세상의 미디어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규정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세우실 수 있는 수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계속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그랬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왜 위로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다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로와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은 예정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 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아멘.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위로자 하나님 바라보며 그 땅을 밟음도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붙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갈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세요? 다시 새롭게 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꿈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며 내 삶을 세워달라고 내 삶을 위로해달라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시 재창조되어져서 마지막 이 상황에서 이 시대 속에서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역사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그것만이 가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약함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족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깊이 있는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을 꿈꾸며 거룩하게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지으시고 다시 창조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독이장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높임받고 새롭게 성장하는 거룩한 자들이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말미암는 기내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성령이여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당신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일어나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림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새롭게 시작했지만 벌써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